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다면서요? 오늘 이분은요. 네. 전 국민이 아는 카페 사장님이 스페셜 요원으로 오시는데 자 나와주세요. 아! 준이 오빠.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는 그만. 요. 뭐라고? 은자 씨. 오 잠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뭐야 달달해. 아 우리 선배님. 달달해. 이름은 최준이에요. 어 이쁘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했어요. 옆구리 많이 시릴 거예요. 그렇죠? 그 옆구리 오늘 준이가 꼭 채워줄게요. 어, 못 보겠다. 오랜만에 못 보겠다. 못 봐, 바보들아! 네. 본인도 자기가 느끼한 거 아나 봐요. 어떤 거요? 스스로가 닭살이 돋아. 뭐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캐릭터 붕괴가 되는 거지. 뭐야, 닭살이. 닭살 돋아. 닭살이 스스로 돋아. 이렇게 좀 매력이 많잖아요. 인기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변에 대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네, 임대일 그룹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이상형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도 놀란 거예요, 스스로. 혹시 그 나중엔 돈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치. 진짜 많아. 시작은 대신데 끝은 돈 좀 꿔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답장 자체를 안 해요. 조심스럽잖아, 그게. 하지만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많다. 뭐 그 정도까지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살이 되게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이어트 컨텐츠를 좀 찍었는데 100일 동안 3명에서 45kg를 빼는 다이어트 컨텐츠 찍었어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그 정도 다이어트를 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야식도 밤에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이제 혼술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고기 최대 몇 개, 몇 근? 소고기 1.8kg. 세근? 제가 한창 많이 먹었대, 정말로.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원래 많았어요. 네. 오늘 기대해도 봐도 될까요? 한번 5분 이상은? 열심히 해볼게요, 영자씨. 소름. 본인이 하고도. 제발, 제발 이 닭살 좀 찢지 마세요. 와, 국물 양이 예술이다. 짜박짜박하게. 짜박짜박하다. 향 너무 좋다. 맛있는 향 나요. 사장님이 들깨를 되게 잘 활용하신다. 여기도 들깨가 여기도 많이 들어가. 그치? 그 향이었구나. 나도 이게 뭐지? 들깨 향이네. 들깨. 아니 이게 나도 진짜 저기 들깨 좋아하는데 들깨를 딱 먹고 그 다음날 잠이 들깨. 술이 들깨고 술이 들깨고 술이 중근을 설마 했어요 진짜.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더 안녕하세요. 자 닭다리 여기. 아이고. 아니 이 사람 다 너무 잘 먹을 줄 아는 게 다리, 닭봉 이런 것만 고르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찐득인 거. 닭이 나왔으니 메인 메뉴가 나왔으니. 짠! 잘 먹겠습니다. 해주시더라고. 와! 잘 먹는데요? 준이도 뭐 못 먹는 느낌이 아니야. 네. 잘 넣을 줄 알아. 첫 닭다리인데요. 야생마야, 야생마. 그냥 먹는데? 살 진짜 부드럽다. 야들야들. 이 고기에 양념이 엄청 진하게 배어들었어. 이거 안에까지 잘 배있네 진짜. 겉돌지 않아 양념이. 그리고 야채랑 부추가 많아서 비리지 않아요. 닭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편하네. 그쵸? 손으로 먹으면 훨씬. 오늘 혜준 씨 진짜 잘 먹었거든. 입 모양이 다르네. 발골하는 게 달라요. 닭을 누린다도 하나도 없어. 이 들깨 향 너무 좋다.
어우 참 나는 비닐은 조금 이따가 좀 써야 되겠다. 네, 제가 너무 좋은데. 어. 날개 바이벌. 다들 발골 실력이 엄청나네요. 어, 대단하네. 와, 저 왕건이다 저거. 아, 이래 뭐 거뜬하네요. 진짜 발굴을 잘한다. 발굴? 입은 혜준 씨도 만만치 않네. 네. 입 사이즈는요? 약간 준 씨는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네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그 뜨거운데 행복하잖아요. 저 그러면. 아우 행복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다. 이거 닭가슴살도 엄청 연하네. 우리가 생각한 그런 막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아니죠. 이게 국물이 잘 흡수해서 퍽퍽하진 않아. 부드러워. 퍽퍽살? 어, 퍽���살. 가슴살이 미래. 가슴살. 우와. 한 입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파도. 바로 먹으면 좀 뜨거울. 뜨거울 것 같아요. 감자 비어요. 어. 감자 안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닭이 네 마리째. 와. 오. 어 지금 혜준 씨가 장갑을 끼고 뜯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연화되고 있어요. 아우 진짜 맛있다. 어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장갑 끼고 혜준 씨.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맛있게 드세요. 개인적으로 이 버섯 식감 너무 좋다. 아, 이 향도 이 안에 이렇게 버섯 향이 잘 퍼져가지고. 맞아요. 와, 완전 베스트인데? 이름을 버섯 닭볶음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버섯 향이 되게 진하게 우러나 있어. 아, 근데 이 닭 뭐 뼈째로 씹는 게 너무 좋아. 사장님 닭 목 어떻게 드세요? 닭 목? 그냥 막 갖다 난 목 뼈까지 먹어버려. 깨끗해. 이거 진짜 맛있어. 쏴나 드릴까요? 닭목? 닭목. 아니, 안 좋아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좋아하는데. 배부르세요, 혹시?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배불러? 야, 하나도 안 부른데? 배부르신 것 같은데? 아, 하나도 안 배불러. 하나도. 화장님. 저희 혼자 편채 먹어도 돼요? 혼자 편채? 아유,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저희 혼자 편채 다섯 개 주세요. 다섯 개요? 네. 다섯 개 주세요. 네. 어, 개수를 미리 말 안 했구나. 라이트하게 오리지널부터 먹고 수양이. 와 진짜 담백하다. 기름기 완전 쏙 빠졌어. 누구야 저 이름이야? 야 뭐야 저거 회도 아니고 지금 여덟 개야? 와 여덟 개 8점 차돌박이가 아닌데 이건. 자 이거 과연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와!
너무 쉽게 먹는데? 와! 네, 사막의 그 개미지옥 그거 오, 같죠? 네. 저거 오, 어떻게 죽어? 내가 빨려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딱 싸가지고 뭐에 드시고 먹을까? 그냥 요거 바비큐 소스. 자 혜준 씨 도전 야채까지 듬뿍 넣었습니다. 오 그래도 꽤 많아요. 가운데 야채를 사. 네 개 넣었어요. 네 개. 네 개 네 점. 네 점 들어가요. 와. 자질 있어. 자질 있어. 입에 들어갔을 때 그 훈연한 향이 확 나고 야채랑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히네.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막 퍽퍽하진 않아. 아 그리고 이거 안에서 이 깻잎 향이 살짝 나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다. 이름이 또 가네요. 와. 이름은 내가 모르니까 다 피는 대로 가는데요? 네. 평채. 와 손바닥에 놓고. 아니 무슨 깻잎이야? 깻잎이야? 그러니까. 아우. 채소 위에 바비큐 소스 얹어서. 자 들어갑니다. 와 푸짐하게 맛있게 먹는다. 맛있겠다. 입안의 포만감이. 고기쌈이라니 신세계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게 소스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음식은 하나인데 맛이 세 가지 느낌이 다 다르게 나는 것 같아. 오. 다 다른 음식 같아. 어떤 소스를 찍는 거에 따라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이게 좀 이게 쑥 또 소화 더 잘 되고 노래. 붉은색 푸른색 사나이 삼촌 잡시가 붉은색 푸른색 사나이 삼촌 잡시가 노란색 내려갔어요? 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얹고 요 사이에다가 요거 얹고 요 위에다가 겹쳐서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천천히 먹어 나와. 상큼하게 상큼해. 오. 오. 사장님 볶음밥 두 개 주세요. 볶음밥이요? 네. 네, 몇 개 준비해 드릴까요? 두 개요. 두 개야. 네. 자 볶음밥 시켰어요? 드디어 볶음밥 두 개 시켰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두 개요. 두 개야. 아니 지금 혜준 씨가 약간 배불러요. 배부른다는 듯이. 네 배불러요. 아니 쏘다 좀 어때요 보니까? 지금 이게 몸으로는 소화시키는 소화시키는. 아 이거 배부르다. 지금 해탈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름이 지금 손바닥 위에 편채, 채소, 차곡차곡 탑을 쌓았어요. 다보탑이야 뭐야. 이름에 편채 버거. 야. 이거 약간 햄버거 저기 패티 사이에 또 들어가고 패티 사이에 또 들어가 그런 느낌이네 약간. 클럽 샌드위치요. 클럽 샌드위치. 햄버거 말고 클럽 샌드위치. 아 진짜 맛있게 먹네요.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 이게 국물이 진해서 볶음밥에도 엄청 진하게 베이스 양념이. 진짜 진하지? 아까 그 맛있는 국물이 그대로 볶음밥 안에 그냥.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기다 깍두기까지 하나 올리면 활용 점정이죠. 와. 저 누가 하나 깍두기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깍두기 하나. 와, 혜준 씨 한 입 크게 최고. 들어갑니다. 야, 아니 근데 준희 씨 여기까지 쫓아온 거라도 박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야, 준희 씨 자질 있는데요? 야, 요원들 자질 있어요? 야.
어, 기운이 이제 또 넘치는지. 네. 힘! 힘! 아유, 저기 능이 토종 닭 백숙 한 두 마리 더 먹어야 되겠다, 진짜로. 몇 시킬까요? 아니.